비크토리아 폭포 근처에 있는 뷰포인트. 얘들 말로는 빅트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건기여서 비가 안 오고요. 여전히 덥습니다. 예, 다음 달 되면은 겨울이 와서 애들도 많이 춥다고 하더라고요. 영하까지는 안 내려가고 4도, 5도 이 정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추운 아프리카 상상도 못 해봤는데 느껴보지도 못하네요. 근데 요즘에는 새벽에나 저녁에는 좀 쌀쌀하고요. 그 빅트리 근처에는 빅5라고 야생 동물은 아니겠죠. 동물들하고 같이 걷고 같이 만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액티비티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하늘은 정말 맑고 한국은 미세먼지가 정말 많은데 여긴 미세먼지도 하나도 없고 폐가 깨끗해지는 느낌? 좋습니다. 그럼 빅트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빅트리 다 왔습니다. 오케이, 땡큐. 이게 빅트리라고 하고요. 바오밤 나무예요. 그 어린 왕자에도 나온 그 바오밤 나무. So. 바오밥. 여기가 엄청 가파르고 높아요. 그래서 사실 좀 무섭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높아요. 가파르고 높아서 사실 무서워요. 오! 흔들려. 오, 무서워. 여기가 어딜 가나 낙서는 엄청 많네요. 이제 해가 지고 있어요. 선셋이 잘 보이는 이곳 리빙스턴입니다. 저기 보이는 이 물보라는 저 빅폴 그 빅토리아 폭포의 물입니다. 지금은 여기는 건기지만 여 근처 위에 북부에 있는 나라들은 우기여서 계속 수위가 높아진다고 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렇게 올라오고 그러면은 내려오기 힘들어요. 위험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끊어져? 잠깐만. 여기는 올라가지 않는 걸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에 그 리빙스턴에 오게 된다면은 여기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뷰가 너무 좋네요. 네, 거꾸로 내려가던 게 제일 나아요. 여기가 너무 가팔라요, 사실. 언제나 항상 안전. 어떻게? 비디오? 응? It's okay. Really? Yes. And then he gone. And then you. How we go? (웃음)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너왜? 아파. 잠깐만. 인지? 오케이. Is this side? No. 오케이. Okay.